한번 네 분, 네 분 조심해서 무대에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께서 서주시면 되고요.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끝으로 오른쪽으로도 시선을 살짝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. 우선 먼저 팬 여러분께 마마무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마마무입니다. 자, 마마무 네 분 앞서서 리허설 하시는 거 제가 그냥 살짝 무대에 대해서 들었는데 역시나 또 뭐 엄청난 무대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어떤 무대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네. 새로운 무대도 네.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도 의상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뭔가 네 분이 의상을 다르게 입으신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이게 무대 의상일까요? 아, 아니에요. 아닙니다. 네. 자, 우리 레드카펫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오늘의 의상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이번에 살짝 블랙으로 네. 네, 좀 요괴감 있게 이렇게 맞춰봤습니다. 아, 그런데 뭐 마마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셔도 늘 마마무만의 개성을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레드카펫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무대에서도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저는 살짝 놀랐어요. 솔직히 머리를 짧게 자르셨대요? 자르신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묶으신 건가요? 아, 제 머리가 원래 붙임머리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상해서 이게 제 머리 길이거든요. 머리가 짧, 아 근데 머리 원래 한 요 정도인데 네. 안으로 살짝 넣습니다. 아, 또 굉장한 우리 스타일리스트 여러분께서 굉장한 기술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소라 씨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이 모습이 그대로 또 무대에서 멋지게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근데 살짝 봤는데 휘인 씨 다리 괜찮으세요? 지금 살짝 네 하셨는데 아 네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얼른 쾌유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아마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마마무 여러분의 모습을 또 많이 보고 싶지만 또 늘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걸 또 기대하고 또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해가 힘차게 출발이 되는 만큼 마마무의 2019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2018년도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많은 앨범 활동을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그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쪽에서도 모모분들을 많이 만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앨범 준비, 저희 이번에 포시즌 프로젝트를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그것도 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자 역시나 또 기대가 되는 마마무의 2019년 행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를 저 주시고요. 이쪽으로 퇴장하시고요. 여기에 무대 여기 계단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분께서 서주시면 되고요.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끝으로 오른쪽으로도 시선을 살짝 부탁드립니다. 자,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. 우선 먼저 팬 여러분께 마마무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마마무입니다. 자, 우리 마마무 네 분 앞서서 리허설 하시는 거 제가 그냥 살짝 무대에 대해서 들었는데 역시나 또 뭐 엄청난 무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어떤 무대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. 네,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 새로운 무대도 네.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도 의상이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뭔가 네 분이 의상을 다르게 입으신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서 또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이게 무대 의상일까요? 아, 아니에요. 아닙니다.
자, 레드 카펫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오늘의 의상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이번엔 살짝 블랙으로 네. 네, 좀 무게감 있게 이렇게 맞춰봤습니다. 아, 그런데 뭐 마마모 여러분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으셔도 늘 마마모만의 개성을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 이렇게 레드카펫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무대에서도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근데 저는 살짝 놀랐어요. 플래시 머리를 짧게 자르셨네요. 자르신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묶으신 건가요? 아, 제 머리가 원래 붙임 머리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상해서 이게 제 머리 길이거든요. 머리가 짧, 아 근데 머리 원래 한 이 정도인데 네. 안으로 살짝 넣습니다. 아, 또 굉장한 우리 스타일리스트 여러분께서 굉장한 기술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소라 씨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이 모습이 그대로 또 무대에서 멋지게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 근데 살짝 봤는데 휜 씨 다리 괜찮으세요? 지금 살짝 네 하셨는데 아 네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얼른 KU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 많은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마마무 여러분의 모습을 또 많이 보고 싶지만 또 늘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걸 또 기대하고 또 응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를 기점으로 해서 또 새해가 힘차게 출발이 되는 만큼 마마무의 2019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2018년도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많은 앨범 활동을 했었는데 아직 정확한 그런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쪽에서도 모모 분들을 많이 만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앨범 준비 저희 이번에 포시즌 프로젝트를 아직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그것도 잘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. 네, 자 역시나 또 기대가 되는 마마무의 2019년 행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이크를 저 주시고요. 이쪽으로 퇴장하시고요. 여기에 무대에 여기 계단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.